안녕하세요. 주민의 우선 다육입니다. 11월 17일, 오늘은 17일이고요. 벌써 목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도 오늘은 어김없이 올라와서 지금 시간은 6시 55분입니다. 아유, 너무 어두워요. 이렇게 저기 삽도 있고, 사다리도 있고, 뒤쪽에 잡동사니가 많죠? 어두워요, 어두워. 아직 해가 안 떴어요. 어두워도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저희 아이들 보여드릴 거예요. 불을 좀 켜볼까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이렇게 자연으로 찍을래요. 얘 탈로, 탈로 나가들 잘 키워주고 있어요. 이렇게 입장들이 온 모습으로 빨갛게 물들어서 이렇게 잘 키워주고 있는 탈론이고요. 얘는 마리아예요. 마리아도 색깔이 더 진해진 것 같죠? 물듦이. 옆에 양쪽에 다 자고 달아가지고 엄마 몸이 완전히 40 또는 이렇게 앞으로 숙여진 것 같아요. 뒤쪽에 아가들 때문에 이렇게 잘 키워주고 있는 마리아고요. 얘는 마리아 플라밍고예요. 마리아 플라밍고도 여기서 보면 잘안 보이는데 목대에 눌렀어요. 아가들 잘 키워주고 있어요. 이 아이도 아기들 잘 키워주고 있는 마리아 플라밍고. 얘는 그린 마리아. 그린 마리아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손도 모으고 있는 모습 자체가 예뻐요. 그린 마리아. 그리고 얘는 링고스타 HY. 지난번에 여기 이 실링팬 날개가 떨어지는 바람에 상처난 자국이 저렇게 상처가 났네요. 속상해요, 속상해. 어쩔 수가 없죠, 뭐. 어쩔 수가 없어도 속상한 거 속상한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고요. 링고스타 HY. 얘는 마리아 대형종 아이. 그 실방에서 구입했던 아이죠. 실방인지 판매방인지. 아무튼 그쪽에서 데려온 아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이 아이들도. 마리아 대형종 아이. 그리고 얘는 주피터예요, 주피터. 주피터 지난번에 아마 얘 적심군생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을 거예요. 얘도 그때 영상에서 보고서 구입했던 아이. 입비다육에서 데려온 아이들이죠. 이 아이도 그렇고 마리아 요 대형종도 그렇고 제 링고스타 HY도 그렇고 다 거기서 데려온 아이들이에요. 입비다육에서. 비스트 자이언트 저희 집 빨간둥이들 갑니다. 이렇게 줄지어 있는 비스트 자이언트 빨간둥이들. 미스터 자이언트는 이렇게 지금 현재 모습이 이렇거든요. 이렇게 피멍이 더 짙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입장들 좀 보세요. 와, 너무 멋있죠. 미스터 자이언트 안쪽은 이렇게 약간은 연조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너무도 예쁜 미스터 자이언트. 볼 때마다 예뻐요. 얘는 홍사생술. 와, 홍사생술도 이렇게 저희 홍사생술 이런 모습이에요. 아가 잘 키워주고 있죠. 마리아, 마가렌 마틴, 마가렌 마틴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여기 밑에 아가 이렇게 잘 키워주고 있고, 레드 마리아도 잘 키워주고 있어요, 아가들. 얘도 조금 이렇게 마가렌 마틴처럼 저는 이렇게 오므린 수영이 이쁘거든요. 이 아이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입장도 조금 짧아지고, 레드 마리아가 저희 집에 온지한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작년 9월달에 왔으니까. 레드 마리아도 세트 로또랑 저기 그 뭐지 뭐더라 그쪽에 철화랑 이렇게 세트로 구입했던 아이들이에요. 레드 마리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엘코온 철화 요 아이도 제가 키운 지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얘는 SP 마리아. SP 마리아도 엄청 잘 크고 있죠? 이렇게 얘 아마 분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철화로 바뀌는지 분지로 하는지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봐주세요. 몬타니아고요. 저희 집에 몬타니아 이런 모습이고, 자 얘는 마리앙스. 마리앙스도 이런 모습이고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희 집에 뚱땡이 아마빌레. 뚱땡이 아마빌레 생각나시죠? 이쪽에 풀분에 있다가 제가 이쪽에 자 이렇게 따라오세요. 이쪽에 국민이들 쪽에 여기다가 놨었잖아요. 아, 요 레티지아를 그래서 이 자리로 옮겨줬지만 여기에 있었는데 제가
이따가 편집할 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계속되는 비그 자리에서 쬐끔쬐끔씩 받아 먹었던 게 독이 됐었나 봐요. 입장이 3개인가 4개가 이렇게 노랗게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발견해갖고, 저는 아마빌레하고 인연이 없나 봐요. 그 전에 키우던 아마빌레도 약간 물음병이 와서 제가 적심해서 저기다 꼽아놨는데, 그 뒤로 이 아이도 지금 두 번째로 온 아마빌레도 이렇게 통통했던 그 아마빌레가 이렇게 됐어요. 얘도 지금 여기가 좀 시원찮아 보이긴 하는데, 상태 두고 보다가, 좀 핑크핑크하죠? 상태를 두고 보다가, 여기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저녁에 제가 와서 적심해갖고 이렇게 잘랐어요. 아마빌레. 저하고 인연이 없는 아마빌레 같아요.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고요. 그리고 얘는 메비우스금. 메비우스금 잘 크고 있어요. 햇살 담은 다육에서 데려온 아이인데, 이렇게 오므러지면서 수영이 예뻐지고 있죠. 스프레드 마리아는 입장이 이렇게 누워지는 그, 이렇게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이 모습이 예뻐요, 예뻐. 여기가 손톱이 하나가 망가지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도 멋진 스프레드 마리아. 감사합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아그네스 금무지고요. 그리고 얘는 동훈이에요. 동훈도 맑은 빛감 예쁘죠? 그리고 배창철아. 이 아이도 저한테 2년 넘은 아이인데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습니다. 배창철아. 그리고 얘는 루비 파우더 HY. 이 아이도 맑은 빛감이에요. 예쁘고. 얘는 멕시코 순 야생 마리아. 멕시코 야생 마리아. 이 아이도 저희 첫 번째 다육이들 중에 하나. 라인이 짙어지고 있어요. 잘 크고 있어요. 제이더 스타이 타입. 얘도 한 2년 된것 같아요, 저와 함께. 그리고 저희 집에 달퉁이 이두에서 여기 아가 하나 달아줬고요. 이쪽에 아가 하나 있어요. 아가 하나 있고, 15cm 풀분은 너무 큰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옮겨줬더니 이제 이 12cm 풀분에서 자리 잡고 넘치고 있어요. 다시 옮겨줘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오므라진 모습이 너무 예쁘죠. 예쁘다, 달퉁이. 그리고 얘는 샤넬 핑크고요. 샤넬 핑크도 너무 예쁘고. 아이고, 이쪽에 걸려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네요. 카메라가 자꾸 걸려요. 블루 드래곤. 아, 블루 드래곤 너무 멋있죠, 손톱. 아, 예쁘다. 그리고 얘는 제시라는 아이고요. 여기 밑에 하나가 입장이 하엽이 졌거든요. 거기에 자국 하나 있어서 하엽이 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언니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우리 언니 아가들 잘 키워주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제이드 스타. 얘도 햇살 담은 다육에서 데려왔던 아이들. 이렇게 제이드 스타. 통통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아이랑. 그리고 얘는 아도니스라고 해서 엑스플랜트에서 주문했던 아이였었는데, 얘좀 컸었어요, 얘도. 근데, 아도니스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토스카나 두 아이. 예쁘죠? 얘도 은근히 매력 있는 아이예요. 저희 집에 데메테르. 입장들이 더 이렇게 짙어지고 있어요. 데메테르. 아라베스크 너무 예쁘고요. 낮에 보면 더 예쁘겠지만, 뭐, 제가 낮에 집에 없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젤리카시오피아. 그리고 얘는 블랙 슈퍼클론이에요. 예쁘죠? 그리고 흑장미금은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얘는 엘크온이고, 얘는 스타버스 금이에요. 스타버스 금. 이렇게 요 자리에서 잘 있어주고 있어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금, 요 아이도 예쁘게 잘 성장해주고 있고, 이두짜리. 얘는 물개인이에요, 물개인도 요런 모습이고, 홍사생술도 이렇게 잘 있습니다. 여기도 블랙 슈퍼클론이 요 아이하고, 그때 세트로 샀던 아이예요. 이쪽에 아이가 더 물듬이, 라인이 더 짙어졌죠. 예쁘죠? 젤리카시오페 보여드렸고, 얘는 샤벳이에요, 샤벳. 샤벳도 이쁘다. 그리고 얘는 최근에 온 이름 없는 만원짜리 아이들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너무 예쁘죠?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예뻐요, 예뻐. 얘도 만 원짜리 하나. 너무 뭐 물듬이 짙어지고 있어요. 슈퍼클론, 이 아이도 오래된 아이고, 배정근, 그리고 스텔라. 저희 집에 스텔라는 현재는 이런 모습이에요. 아이고. 예뻐요, 예뻐. 스텔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마돈나. 저희 집에 마돈나는 입찰 받아서 구입했던 아이인데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예, 마리아 복련금. 아, 이거 이쁘다. 얘도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여기에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래요. 아, 어두워서 아이들이 예쁘게 안 나와요. 그래도 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만도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하루 되세요. 저는 이제 출근하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민의 옥상 되겠습니다.